오늘은 콩 선별하는 작업을 하러 가겠습니다. 콩 선별 기계가 영해 농업 농기계 되어서 있기 때문에 거기 가져가면 거기서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한 30분 떨어져 있는 영해 농기계 대여소에 가서 선별을 하고 오겠습니다. 많지는 않지만은 또 집에서 하기도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아무래도 기계로 하면 제일 좋겠죠? 그렇겠죠? 방법은 콩이 굴러가면서 면이 고르고 좋은 것은 굴러가는 거고 울퉁불퉁하고 흠이 있는 것은 굴러가지 못해서 여기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빗각으로 내려오면서 여기 이제 통 안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조금씩 골라가면서 하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쁜 것이 남은 거는 이거는 따로 좋은 것만 골라서 넣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렇게 봐서 나쁜 것들은 불러내고 이런 것들은 걸러내고 이것도 그 다음에 이렇게 흔들어줍니다. 여기는 나쁜 것들이 지금 거의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것들을 걸러내고 팥도 걸러내고 색깔이 나쁘거나 다른 종자이거나 또 콩이 너무 작던가 또 너무 크게 비정상적으로 있으면서 약간 골마 있거나 이런 것들 다 고른 다음에 내려줍니다. 이렇게 흔들고 네, 이렇게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거는 사실입니다. 너무 내려왔으면 다시 올려줘서 골라줘서 내려올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다시 고르고 이렇게 많이 담겼습니다. 이렇게 봐서 혹시 또 잘못 내려온 것들이 있나 살펴보고 그런 것들을 골라줍니다. 하면 할수록 나쁜 것들이 점점 많이 내려오는데 그런 것들은 자꾸 올려주고 뒤로 보내주고 좋은 것들이 앞으로 올 수 있게 해주면 좋습니다. 지금 저희 밭에 빈 곳에 콩이 자라지 않은 곳에 팥들을 많이 심었더니 팥이 같이 베어져서 팥이 많이 섞여져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앞에 테이프를 붙여진 이유는
이게 한번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냥 이쪽으로 다 굴러떨어져 버리면 나쁜 거 좋은 것을 여기서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기 한번 걸려서 여기에 모여지게 하는 겁니다. 다 떨어지진 않죠. 여기 조금씩 떨어지는 건 어차피 좋은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둥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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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